처음형 동화구연은 아이들이 가상체험 현실 속에 들어와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책을 보는 것보다 직접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흥이 더 크게 다가오고요. 또 그 후에 사후활동으로 책을 더 많이 본다던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.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부터가 정말 도서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화 속으로 들어가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. 제가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책을 읽을 때 함께 체험했던 그런 생각들도 나고 다른 동화들을 읽더라도 이렇게 적용해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학습은 제쳐두고요. 즐거운 마음으로 일단 책 읽기가 돼야 그 위에 이제 탄탄하게 나중에 이제 독서 이력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. 처음에 어린이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책들이 도서관에 가면 많이 권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별히 또 도서관 주간이니까 부모님들이 다른 데 데려가지 마시고 도서관에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오신다면 정말 내 아이가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자양분이 될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좀 권해주시기 바랍니다.